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딱 띄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넣어서 읽어볼까요? It is important for him to go to school. 그러세요. It is smart of her to win a quiz gam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제목은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뜻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뜻은? 학교에 매일매일 가는 것은 그로서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중요하다. 그가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것은. 그럼 그가 중요한 거야? 학교에 매일 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학교에 매일 가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for him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뜻은? quiz 게임에서 이기다니 그녀는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녀가 퀴즈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이런 얘기죠. 그럼 그녀가 똑똑한 거야. 퀴즈 게임에서 우승한 게 똑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of her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은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죠. 두 번째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she is smart to win a quiz game. 그렇죠. She is smart to win a quiz gam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to go to school every day to win a quiz game 이 두 가지는 to 부정사의 무슨 작용법이에요? 첫 번째 to go to school every day는 to 부정사의 무슨 작용법? 그렇죠, 당연히 명사 작용법이죠. 2 win a quiz game은 무슨 작용법이에요? 명사 작용법이죠. 왜 명사 작용법이에요? 얘는 What is important for him? 왜 명사 작용법이에요? What is smart of her?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명사. 그렇다면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고 주어를 하려면 주어는 뭐만 주어를 할 수 있습니까? 주어를 만드는 재료는 전부 다 명사죠, 명사. 다 명사적 부분이고. 그런데 she is smart to win the winner quiz game 할 때 to win a quiz game은 무슨 작용법으로 바뀌었어요? Why? 무사적 부분인 거죠. Why is she smart? 그러니까. Okay. 두 번째. 그래서 I was stupid to believe such a thing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명형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명형부 해보면 이건 뭐예요? 형용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인 이유는? 리더가 스튜피드를 꾸며주니까. 그렇죠? 스튜피드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부사용법인 거죠. stupid의 뜻이 뭐예요? 멍청한. 품사는?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인가요? 그래서 나는 어땠다? 멍청했다. 왜? 라는 뜻이죠. 왜? 왜 멍청했다? to believe such a thing 해서. 그런 일을 믿어서 나는 멍청했어요. why were you stupid? 부사용법이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부사적 작은 부사적용법이면 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총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명사적, 형용사적 빼고 부사적인 것만 해도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었더라? 어찌 어떤. 오케이. 첫 번째 어찌 어떤 만들 때. 두 번째 할. 뭐뭐 할. 이건 형용사적용법이죠.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자,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일 때는. 자, 지금 이제, 다은이 가보니까 지금 투부정사 용법을 해석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감정에, 제가 가르쳐 주는 순서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우리 위하여라는 의도죠, 의도. 그리고 이 경우에 특별한 점은 앞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써서 in order to do, so as to do를 할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뭐였냐, 뭐뭐 해서라고 해놓을 때는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을
투 부정사로 표현하는 것도 부사용법이다. 왜냐하면 감정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모두 다 형용사죠. I 그리고 이거 제일 먼저 이 사실 이 투 부정사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배운 히스토리 살펴보면 어디서 만나봤냐 하면 I am glad to meet you에서 제일 먼저 만나봤죠. 만나서 기뻐. Glad가 감정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어찌 어떤이었죠. 어찌 어떤. 그래서 갈 준비된 Ready to go. Ready to go. 자, 여러분들이 ready to go를 가장 많이 to 부정사, 그러니까 ready to go와 같은 이런 형태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해석으로만 하는 친구들이 어떤 준비, 갈 준비, 이거 어떤 식이냐. 형용사적인 부분. 아닙니다. ready의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ready to go 같은 경우도 어찌 어떤에서 to 부정사의 부정부리고 또 믿기 힘든이 뭐였어요?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Hard to believe. 이런 것들이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갖다 놓으면 무슨 제목고 결과적인 거죠.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것들.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부사제목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그럼 얘는 그 중에서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됐습니까? 2번이라기보다는 어찌 어떤인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stupid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아닌 형용사인 거죠. 그니까, 그래서 어찌 멍청한, 그러한 것을 믿어서 멍청한. 얘는 어찌 어떤입니다. 그니까 사실은 감정의 원인하고 어찌 어떤하고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공통점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구분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의 부사용법이나 어찌 어떤이나 둘 다 하는 일이 똑같이 형용사를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stupid 하다고 했는데 왜 stupid 하냐. 기쁘다고 했는데 왜 기쁘냐. 만나서 기쁘다. 똑같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냥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We went out to have dinner는 무슨 용법이고? 부사다. 용법이고. 그러면 몇 번째 녀석이야? 1번. 1번이죠.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외출한 의도죠. 우리는 외출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경우만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to worry is a waste of time. 뭔 소리예요 이거는?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용법은? 명. 그렇죠. 명사적 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it is a waste of time to worry로 바꿔 쓰는 걸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it was my pleasure to meet you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용법? It was my pleasure to meet you. 오케이. 그래서 왜 부사용법이죠? 어찌 어떤? 오케이. 그래서 그럼 어떤은 어디 있죠? 플레저가 어떤인가요? 그건 my happy 본 적 있죠? my happy를 왜 본 적이 없을까요? 그쵸. my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럼 이 pleasure의 뜻은 뭐예요? 명사죠.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용법이 아니고. 명사. 그래서 이런 짓 한다? 그럼 얘는 뭘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 너를 만나는 것은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이게 부사적 용법이 되려면 똑같은 표현을 뭐 해야 되냐. I was pleasant to meet you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I was pleasant to meet you냐. I was pleasant to meet you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It was my pleasure to meet you가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너를 만나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법적 용법은 얘는 명사적 용법이고 I was pleasant to meet you, and to meet you는 부사적 용법인 거죠.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뇌피셜로 하면 안 돼. 문법은 문법적인 걸 따져야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면 당연히 명사적 용법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할 때 to drink는 무슨 용법? 그렇죠. 빼박 형용사죠. 이거 많이 봤던 형태죠. 마실 어떤 것을 너무 원하니 형용사죠. 그럼 답이 뭐가 될지는 슬슬 보이죠. 그러니까
다음 다섯 번째, she has plans to take a trip during her vacation. 이건 무슨 조건이고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여름 방학 동안 여행가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조건이야? 형용사.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그녀의 방학 동안 여행 갈 계획.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자동으로 뭐가 됐다? 일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서는 확실하게 부사나 뭐 나머지들 뭐 명사인 것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다섯 개가 다 부사일 수도 있어. 그때는 네 가지 부사 중에서 네 가지 뭐냐, 의도를 나타내는 거냐, 감정의 원인이냐, 억지 어떠냐, 결과냐까지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의미가 다른 거. Anna arrived late. She couldn't take the trains. 그럼 일단 Anna가 뭐 했다? 늦게 도착했고, 그녀는 기차를 탈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강아지가 애나가 늦게 도착했고 기차를 못한 거죠. 다음 봤더니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그렇죠.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다른 것은 몇 번입니까? 일단 3번. 3번이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3번 빼고 4, 5번 볼까요? Anna arrived too late to take the train은 뭔 소리예요? 늦게 도착했다. 뭐 하기에는? 하기에는 to take the train 하기에는. 그러니까 to take the train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렇죠. to do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2번 Anna arrived late enough to miss the train. 그렇죠. 이건 뭔 소리예요? 애나는 충분히 늦게 왔다. 충분히 늦게 도착했다. 뭐할 만큼? 기차를 놓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용법은 뭡니까? Enough to do. Enough to do의 특징은 to do를 한다 못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놓칠 만큼 늦게 도착했으니까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한 거죠. 다음 4번. Anna didn't arrive early enough to take the train. 이번에 용법은 enough to do인데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뭐예요? 나는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할 만큼? 기차를 탈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자, enough to do의 특징은 원래는 to do를 하는 건데 not이 들어있으니까 to do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to take the train 할 만큼 충분히 이제 도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Anna arrived so late. 그렇죠. so that 부문이죠. 그렇죠. so that이 붙어있어? 떨어져있어? 떨어져있어. 떨어져있으면 이때 so의 뜻은? 매우. 그렇습니까? 중립적입니다. 너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at 뜻은? 그래서죠. 그래서 Anna arrived so late. 매우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차를 탈 수가 없었다니까 투투용법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3번은 Anna didn't arrive late enough to take the train은 뭔 소리예요? Anna는 충분히 늦게 일어나지 않았다.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 뭐 할 만큼? 기차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했다? 일찍 왔다. 일찍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차를 탔다 못 탔다? 탔다. 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 충분히 늦게 도착해야지 기차를 못 탈 텐데 충분히 늦게 도착하지 않아서 기차를 탔다라는 이상한 문장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빅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o help the poor is important. To help the poor is important. 뜻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은 뭐고? 명사. 명사의 용법이고 명사의 용법인데 하는 역할은 뭐니까? 주격. 주격이 아니고 주어라 하죠. 주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볼 거 없이 뭐로 바꿨을 수도 있어? 에. 뭐 그럴래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의 버전은 모두 있다. It is important to help the poor. 또 가능하고 또 모두 가능하여. Helping the poor is important도 마찬가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 the poor 보면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The poor people. 그렇죠. 그렇습니까? 더는 빼야죠 그냥. Poor people.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다라는 거 했죠. 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문장 It is important to help the poor 이 형태를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되고 싶었는데 to를 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알맞은 말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They have two old dogs to look after. To look after. They have two old dogs to look after. 그러면 일단 해석은 뭐고 그 다음에 to look after가 to 부정사의 무슨 예문법인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일단 무슨 뜻이고 그들은 돌봐야 할 늙은 승환이 두 마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예문법이다? 형. 그렇죠. 형용사 예문법이죠. 그러니까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 예문법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살아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살아있네가 맞죠. 전치사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look after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look afte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care for care for 또 take care of take care of 그렇죠? 전부 다 둘보다 3종세 치고 여기에 for나 of나 after 전부 다 살아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들어가면 정말 괴상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뭐가 돼요? 동물 학대가 되죠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동물 학대, 이게 들어가면 괴상한 문장, 이게 들어가도 괴상한 문장, 됐습니까?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일단 넣어볼까요? Maggie promised to drive her car more carefully. 응? I'd like it to see you again.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뭐고? To drive her car more carefully가 to 부정사 구조, 덩어리죠. 무슨 용법인지. To see you again. 마찬가지 to 부정사 덩어리죠. 구조. 무슨 내용법인지. 일단 해석은? 첫 번째 문장 해석은? 얘기는 그녀의 차를 더욱 조심히 몰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promise는 누구처럼? Want. Want처럼 to do만 what에 대한 대다. 그래서 이게 나 듣고 싶어. To drive more car more carefully.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니까? What did Maggie promise? 그렇죠. 그래서 명사적 문법이고 promise는 to do만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가 오고 싶으면 doing은 안 된다. 그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뜻은 뭐고? 나는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을 그렇죠. delighted의 뜻을 안 찾아보니까 저러고 있죠. 그래서 delighted의 뜻은 뭐? happy죠. 너 만나서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죠. 그럼 부사용법 중에 몇 번째 거? 2번. 2번. 감정의 원인이죠. 그렇죠? 난 기쁘다. Where? To see you again.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죠. Why are you like it? To see you again 해서. 됐습니까?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다. 그래서 이 문장, 이 문제의 제목은? 사역동사.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 동사가 아닌 걸 고르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ry made me를 기준으로 Mary made me water the flowers의 뜻은? Mary는 물을 주라고 나에게 시켰다. 그렇죠. 뭐 let을 쓰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줬다고 그 다음에 watch들을 쓰면 내가 물 좀 지켜봤다고 heard를 쓰면 내가 물 좀 들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번, 아, 1번, 3번 공통이고 4번, 5번은 공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water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4번, 5번인 경우에는 water의 형태를 뭐로 해도 된다? watering. watering 해도 되고 watering은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동명사 다 아니고 동명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watering의 뜻이 물 주는 주민이야? 물 주는 것이야?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얘는 절대로 동명사가 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뭐로 쓴 경우에 ing로 쓴 경우에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어. 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자 뜻은 동명사로 하나 현재 분사로 하나 다 돼. 그리고 여기에 watering으로 하고 여기에 뭐 watched가 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야. 메리는 내가 꽃에게 물 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도 뜻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Mary watched me watering the flowers.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물주는 주인 것을 봤다. Mary는 물을 주고 있는 꽃에게 물을 주고 있는 나를 봤다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어요? Me 하고 watering 사이에.
가 생략됐다고 했죠. 저는 뭐 that word도 상관없고 이 who나 that이나 뭐한 놈이야? 문법적 용어가 뭐야? 이건 무슨 격이야? 주격. 주격이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온 경우에 비동사가 온 경우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무슨 시다? 이 watering은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다에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되면 걔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고 하죠. 어떻다가 아니고요. 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압수했어. 왜냐하면 이 ing를 위쪽 거하고 동명사로 착각하기 딱 좋기 때문에 다음 중 이거 워터를 써놓고 얘랑 같은 것이 아닌 것을 구하라 아니면 같은 것을 구하라 할 때 여러분들 동명사를 고르면 안 된단 말이야. 현재 분사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I 이거랑 같은 watering은 I am watering the flowers야 아니면 I like watering the flowers야? I like watering the flowers. I am watering the flowers 할 때 watering하고 똑같죠. 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 주고 있는 중이다. 지 나는 물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할 때 watering하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분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네가 비어있는 사역동사, 아니 뭐야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ing를 했을 땐 절대로 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은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왜? 이 부사 형용사 이걸로 나눴던 해석도 몰랐어요. 그래서 해석으로만 하려다가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정형법인지 묻는 거구나. 영형부라고 내가 투부정사 나올 때마다 이거 영형부 정말 지겹게 말 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외에서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자 어법상 어색한 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는 문제죠. 가볼까요? When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Peter crossed the street and entered the bookstore with his do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4번이 틀렸다는 얘긴데 그러면 왜 to enter가 아니고 enter죠? 앞에 so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n이랑 그 사이에 I saw Peter 이 생략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피터가 하는 행동이 한 가지 행동이 아니고 두 가지 행동하는 걸 내가 봤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when I was walking downstream 과거 진행형이죠 이거 내가 뭐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때 나는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 피터를 봤죠. 그럼 피터가 한 두 가지 행동은 피터가 뭐한 공거죠. 피터가 뭐한 길을 건너 는 것과 그리고 또 서점에 들어가 지켜본 거죠. 그렇습니까? 걔랑 같이 그렇습니까? 피터가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동사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고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행동은 이 형태 또는 crossing. 그렇죠. crossing 얘도 마찬가지 entering 해서 피터가 길을 건너 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니요. 그렇죠. 길을 건너 는 중인 그리고 또 북스토어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피터를 봤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 현재 분사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자라고 했죠. 다음 대화 링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읽으면 되겠죠. Will you go to the concert? Yes, if you want me to. 네, 그래서 문제의 제목은 대부정사. 대명사도 있고 대동사도 배웠죠. 그렇죠? 근데 뭐도 있다. 대부정사도 있다.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생략된 게 있다라는 거죠. 뭐가 생략됐어요? Go to the concert. 됐습니까? If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그래서 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통 학생들 if you want me 이러고 치우는데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뭐기 때문에 얘가 to가 있어야 된다?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원한다면,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콘서트 가는 것을 원한다면 이런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to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있으나 없으나 별거 to도 안 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정사라는 문법, 문법 제목, 그러니까 문법 제목들을 딱 듣자마자, 아, 뭐였지? 라는 것들이 이제 슬슬 정리가 되어야 될 학년입니다. 됐습니다. 대부정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아니, 똑같은 문제죠? 가볼까요? Can she speak foreign languages? Sure, she can speak French and Spanish, not to mention English.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외국어를 할 수 있니? 물론이지, 그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 말할 것도 없이. 뭘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어랑.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죠. 영어는 물론이고. 그렇죠. 자, 이거 A. 이렇게 읽어요. 이거 A, not to mention B. 그렇습니까? A 말이야. A, B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다? 이 위치에 있는 거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 B는 당연하고 B는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A까지도 하는 건 몰랐지?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하고 느낌이 똑같죠? A as well as B 하고 똑같죠? B 하는 거 있었죠? 그건 뭐였어? Not only B and also others. Not only B but also A. B는 당연하고 A까지도 됐습니까? 물론이지, 그녀는 영어는 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mention이라는 단어의 뜻도 이제 알아야 될 학년인데, mention의 뜻은 speak하고 같은 뜻입니다. 말하다, 언급하다. 자, mention은 언제 만나본 적 있냐 하면, 어? 아, 트위터에서 만나본 적이 있죠. 근데 그 말고 정규 교과 과정에서 멘션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Don't mention it. 그렇죠. Don't mention it. 뭔 뜻이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Thank you에 대한 대답. Don't mention it. 됐습니다. 그래서 not to mention, not to speak 이겁니다. Not to mention. 그러면 so to speak는 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될 학년입니다. so to speak가 뭔 뜻인지 예문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죠. The dog is, so to speak, a member of the family. The dog is a member of,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는 the dog is a member of the family. 근데요, 여기다가 so to speak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so to speak, a fish out of water. You are. 그러니까 원래 문장 그냥 간단하게 하면 you are a fish out of water. 이건데 so to speak 이런 걸 집어넣을 수. 그럼 so to speak는 어떤 상황에서 쓰고 어떤 뜻이다? 말하면. 그렇죠. 비유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상황이 어떻다? 물고기 같은 상황인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물밖에.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런 뜻인 거죠. 너 이제 뒤졌어.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말하자면 물밖에 있는 물고기 같은 상태구나. 비유하는 거죠. So to speak는 뭐 할 때 쓴다? 비유할 때 쓴다. 그러니까 비유법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straight to say의 뜻은 그렇죠. 이런 말 하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 that is to say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that is to say도 예문 학습하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긴 문장 속에서 지금 that is to say 이런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위치에 있는 거 뭘, 네가 막 뭘 만나본 적 있냐? In addition, besides, however,
이런 말들이 이 위치에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방금 얘기했던 that is to say, in addition, however 이런 말들을 보고 연결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붙여주는데 접속사는 아니고 연결해주는 말인데 연결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that is to say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덧붙일 때? 강조할 때? 아닙니다. 내가 앞에서 한 말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 그때 that is to say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셜록 홈즈가 막 머리에 떠오른 대로 막 얘기를 막 처지기도. 그러니까 뭐야 왓슨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that is to say. 자, 다시 말할게. 정리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결론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t is to say는 어떤 고등학교 문제에서 어떤 거 할 때 중요하냐? 결론 부분이 that is to say.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결론이 하고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런 것들을 that is to say. 만약에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문제일 때 that is to say 같은 게 있다면 그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의 뜻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to 부정사. 자, 이 7번의 제목은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아니,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뭐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수거로 외워야 될 표현들이죠.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까? 뒤에 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not to mention, 그렇습니까? 비유하자면 so to speak, 네? 자, 뭐야? 다음 링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 개가 다른 거. 그러면 쭉 읽으면 되겠죠? 네, 가볼까요? 읽고 뜻 또 얘기해 주세요. 네. It is important for M to tell you for it. 얘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It was difficult for us to find the house. 집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It is necessary for you to read the books. Close it. Tell. Necessary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Necessary 같은 말은 essential 이런 게 있죠. crucial. 그렇죠? 필수적인 이제 필수적인. 그래서 뭔 소리예요? 이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필수적이다. You have to read this book 하고 내용 전달하는 내용이 똑같죠. 그럼? It is easy for Zora to solve the puzzle. 이 코드를 푸는 것은 소라로서는 쉬운 일이다. It is cruel of him to beat his dog. 그의 강아지로서는 장난이다. 그의 강아지를 물은 것은. 어? 바이트에게? 개를 물어? Beat,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좀 제 해석이 이상했어. 예, 그래서 그의 개를 때리는 것을 뭐 그가 잔인한 놈이다.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 녀석이죠. 뭐라고도 할 수 있고. He is cruel to beat his do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의 용법은 전부 똑같죠. 무슨 용법이야? 명사 용법 이거 전부 다 똑같죠. 전부 다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to do의 행동을 그러니까 N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거고 그 집 찾는 게 어려운 거고 이 책 읽는 게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퍼즐 푸는 게 쉬운 거고 그 다음에 개를 때리는 게 잔인한 게 아니고 그는 잔인한 거죠. 그래서 얘만 뽑는다. 그래서 문법 8번 문제의 제목은 의미상의 주어의 적절한 전사. 그렇습니까? 그거를 하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바로 뭔가? 어휘력이란 말이에요. 어휘력. necessary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for가 들어갈지 of가 들어갈지 모른다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지금은 이 수준이지만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어휘들이 여기에 형용사들이 들어오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9번 어법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웠어, 이 유형의 문제. 왜? 여기 오는 형용사가 쉬웠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네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휘를 쌓아둬야 된다는 경고인 거예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질문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쭉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색한 거는 바른 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조지. Georgie promised to be here by 10. 조지는 10시까지 여기 오겠다고 약속했다. Jenny's hope is to win the game. 제니의 희망은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You are to do your homework as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의 숙제를 해야만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watched us play badminton last week. 그들은 우리가 배드민턴 치는 것을 저번 주에 봤다. Whose cake was his only desire? 스케이트하는 것은 그의 유일한 취미다. 모든 단어는 슬슬 입조인데 문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법 문제 단어는 쉬운 거네. 쉬운 거 써요? 어려운 거 써요? 그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답을 찾기는 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해석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뭐, 영어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쌓아놔야 돼. 어휘력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긴 글인 경우에는 국어적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중에 어휘가 조금씩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6월, 자, 3번. 예,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이거?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그렇죠. 이거 의무, be to do는 운명, 의무, 예정, 능력, 이런 것들, 뭐 경향성, intend to do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I told you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됐습니까? as는 뭐뭐처럼 뭐뭐 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대로 너는 너의 숙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be to do 거죠. 그 다음에 desire의 뜻은 소망이죠. 소망, 바램. 그래서 wish와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케이트 타는 것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바램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면은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연속은 to 부정사 써야 되는 이유가 promise에 뭐가 될 예정인데 목적어가 되어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건데 promise는 want 중복이라서 좋다. 두 번째 연속은 무슨 용법인데 거짓말이다. 그렇죠. 보호가 됐던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고 보호로 쓰였다.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be to do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각 동사가 목적어가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거야, 이 행동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능동인 경우에는 할수 있는 형태가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이건 또 명형 후 해보면 당연히 무슨 용법이고, 명사 용법이고, 뭐가 되었다? 주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10번.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그러면 박스에 있는 거 해석하고 같은 의미의 문장 골라면 되겠죠? All. All students are to take the final exam. 뜻은 모든 학생들은 마지막 시험을 쳐야 한다. 기말고사 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 be to do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문장은 All students have to take the final exam. have to take the 없는데. All students should take the final exam.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be to do는 뭘 나타내고 있다? 이거. 그렇죠. 의무를 얘기하는 be to do죠. 그러니까 should do, have to do, must do 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칠지도 모른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순 과거고요. 이건 과거에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얘기하면 되겠죠?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였죠. 어, students don't need to take the final exam. All students don't have to take the final exam.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심하라 하면서 가르치고 있던 거 뭐? All students no use to did not take the final exam.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자, 그리고 뭐 했냐 여기서 설명할 때 여기에 need랑 여기에 need랑 같은 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need는 본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need는 본동사가 아니고 요렇게 합쳐져서 뭐다? 조동사입니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 need not이라는 조동사는 뜻이 뭐고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에 그래서 여기다가 to 넣으려고 하는 놈들 맞기 딱 좋죠 이거 니나 to 그래서 자꾸 니나 to 니나 to 라고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밑줄책 부분이라고 해놓고 다 to 두니까 to 명형부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읽고 해석하고 명형부 해주시면 되겠네요 I need friends to play with 나는 너를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 그렇죠. 계속해서? Helen has a books to read tonight. Helen은 오늘 밤에 읽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있다. 형. 네. Mom didn't find a place to park the car. 엄마는 차를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했다. 형.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visit in Rome. 그러면 몇 번째 부사용법?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리고 이 문장에, 자, 일단 left for 나왔으니까, she left Japan과 she left for Japan의 차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되죠. She left for Japan의 뜻은? 일본으로. 그렇죠. She left Japan은? 일본으로. 그렇죠.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never to do입니다. never to do. 자,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녀는 일본으로 떠났고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해서 얘는 결과적용법이라서 부사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일본으로 떠났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떠난 결과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이거 and She never, 아니, never를 뭐 이상한 수 있는 never came back 인 거야, 원래는. 자, 결과적 용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she grew up to be a doctor. 이게 뭐, 그녀는 자라서 뭐가 됐다? 닥터가 됐다는 얘기고, 원래는 이 to be a doctor가 원래는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doctor라 했고요. 원래는 두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그런데 뭐 end가 없어지는 바람에 she를 또 쓸 수가 없게 됐고 she를 빼버리는 바람에 뭐야 be a doctor를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be a doctor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 become a doctor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 become a doctor라는 동사는 아닌 형태 그래서 to를 붙이게 되었고 이게 명사도 아니고 왜 한번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가 없잖아 형용사도 아니고 왜 grew up 뒤에 뭐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야 그렇다고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지 결과적 용법은 부사적 용법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she left from Japan and she never came back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상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결과적 용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오케이
양심이 먹어. 마찬가지 어법상 어색하게 고르라 했으니까 뭐 맞으면 쭉 읽고 해석하고 틀렸는 부분은 바로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To play soccer is a lot of fun. 축구하는 것은 많은 재미가 있다. I advised him to take the train. 나는 기차를 타라고 그에게 충고했다. We still have not decided when to go. 우리는 언제 갈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 He seemed to be a green player when young. 그는 어렸을 때 훌륭한 연주자였던 것으로 보였다. 아이신드. 응? 지금 들어 오신다? 20 are not to smoke and drink. 20명의 사람들은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겨우겨우 답을 맞추는 거죠. 겨우겨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play soccer is a lot of fun. 해석도 맞고, 그 다음에 다 맞았죠. I advise him to,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도 잘했고, 그 다음에 뭐 틀린 부분 없다는 잘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3번, 4번, 5번에 해석과 뭔가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자, We still have not decided.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과거 시제입니까? 이게? 현재입니까, 이게? Haven't decided인데요, 이거? We 과거 still haven't decided인데,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We still haven't decided when to go. 이러고 있죠. 당연히 완료적 문구가 아니에요, 완료적 문구. 우리는, 그리고 뜻은 뭐야? 여기 해석 틀렸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결정 내리지 못했다. 무엇을 결정 내리지 못했다? 언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하는 행동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뭐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까. 우리는 여전히 결정하는 행동을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현재 완료 시제죠, 이거. 그리고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당연히 내가 묻겠죠. When should we go? We When we should go? when we should go로 바꿔 쓸수 있죠. We still haven't decided when we should go, when to go. 그니까, 그 다음에, 얘가 틀린 건 맞는데, 네가 고친 건 어거지를 고친 거고. 틀렸죠. 이렇게 고친 건.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가 언제 보인다?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훌륭한 플레이어였다? 과거에 훌륭한 플레이어였다. 지금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언제 보이고 언제 훌륭한 플레이어인 거야? 현재 보이고 현재 그레이트 플레이어인 거죠. 근데 뒤에 뭐가 왔어? 어렸을 때가 왔잖아. 그러면 이건 seemed로 고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가 to have bee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to have been a great player. 이걸 보고 to 부정사 시제라고 그러죠. 무슨 시제 to 부정사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제목이 뭐다? 완료 부정사라고 했죠.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당연히 이수로 또 얘기 시작하겠죠. 그럼 뭐예요? He seems that he was a great player. 그렇죠. He was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 When young. 됐습니까? 그러니까 seems인데 여기는 was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he를 주어로 바꿀 때뭔 일이냐? 보이는 건 현재 시제 그대로 놔두죠. 그러면 he seems인 거야, 그대로. He seems. 근데 어?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네. 이때 to have
예의 PP, have 뒤에 PP가 와야지 완료 시제거든. 완료 부정사라며. Go to have been a great play when young.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해석이 뭐라고요? 자, 아, 20살이요. 그러면 이거 해석 다시 해주세요. People under 20 are not to smoke and drink 뜻이 뭐예요?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건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의 문법 제목은 be to do인데 여기다 not 넣어서 be not to do 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다? 금지 이런 거죠. 됐습니까? must no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People under 20 must not smoke and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복습하세요. 복습해야 될 문제들 표시해둡니다. 풀이할 때 그런 거 하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냥 답만 주고 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똑같은 문제죠?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해서 틀린 건 바로 고쳐서 해서. I saw the birds high in the sky. 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봤다. 나는 새들이 하늘 난 보았다. 자. I told him not to come home late. 나는 그에게 늦게 오지 말라고 말했다. It is silly of you. Do you accept To make matters worse, it was getting dark. 항상 방황으로 더욱 어두워졌다. You don't have to go to the party. Oh, come on. She's going to want to. 너는 파티에 갈 필요가 없다.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럼 다음. 5번 문법의 제목은? 대부정사.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학생들이 to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미신 없어. 해서 틀린다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그러니까 여기에 go to the party만 생략 가능한 게 to까지 생략할 수 없단 말이야. to do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 대부정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to do가 두 번 나올 때 to do 두 번째 to do는 완벽하게 생략할 수가 없고 뭐는 남겨둬야 된다. to는 남겨둬야 된다라고 대부정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3번 그래서 멍청한 짓이야. 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accept의 뜻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proposal은 제안. 그럼 제안하다는 뭐예요? propose. propose 받았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 propose가 뭔데? 제안하다, 제안하다. 나랑 사귈래? 그니까 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말? 네. 오. 들어봤다고? 들어본 거 아니야? 오, 뭐? 오, 중3이면 당연하다. 오. 제가 좀 예쁘게 착하고. 자, 그다음 칼질하기도 이번에. 갑자기 정색한. 그 소녀는 매우 친절해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줬대. 누가? 그 소녀. 뭐했다? 매우 친절해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줬다. 이거 딱 봐도 뭐랑 뭐가 한 문장 된 거야? 그 소녀는 매우 친절하다. 그 소녀가 나에게 길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바르게 정정한 건 몇 번 읽어볼까요? 바르게 정정한 거? The girl wa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그래서 kind enough. 그래서 어땠다? 충분히
증가했다. 뭐할 만큼 길을 나의 알려줄 만큼. 또 다른 버전 Dogger was kind enough and plus Dogger showed me the way. 또 다른 또 아, Dogger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the way. 그렇지, 맞습니다. 네. 뭐 외에도 because나 so를 쓸 수도 있고 because the girl was very kind, she showed me the way. The girl was very kind, so she showed me the way. 그리고 좀 알맞은 거를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It is too dark to see the book. 그 책을 읽기에 너무 어두웠다. 현재 시절이니까 너무 어둡다. Karen is so smart that she can answer all the questions. 카렌은 매우 똑똑해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네, 대답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트리거야, 방아쇠야. 그러니까 내가 소대 구문인 걸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Mr. Kim is skillful enough to manage the project by himself. Mr. Kim은 충분히 능력 있다. 그 스스로 그 프로젝트를 도와줄 정도로. 오케이, by himself 바꿔 쓸 수 있는 건 without others help.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ithout others help는 for himself죠. 여덟 번째입니다. 바이 원셀프는 언론입니다. 매니저의 뜻은 관리하다, 관리하다.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스킬풀의 뜻은 뭐겠어요? 기술이 풍부한, 스킬이 많은. 그래서 김쌤은 기술이 뭐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충분히 스킬풀합니다. 뭐 할 만큼 그 프로젝트를 혼자 관리할 만큼. 맞습니까? 답을 몇 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명형구조 또. 명형구 묻는 거 진짜 많이 나오죠. 10번, your line is to receive a present. 뭐, 해놓고 명형구 쭉 해주면 되는 거죠. 보기에 있는 건 뭐고? 후. 해석은? 그녀는 선물을 받아서 행복했다. 예, 해석하고 그 다음에 명형구 해주시고 그 명형구 중에 그 용법의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대요. 이거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면 3번이죠, 이건. 맞습니다. 아니, 참, 2번이죠, 미안. 맞습니다. 부서적법 중에 두 번째. 계속해서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vegetables. 야채를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명 이유는? What is good for your health?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계속해서 They hope to get back soon. 그들은 일찍 돌아오는 것을 희망했다. 명, what did they hope back soon? 그렇죠. Hope의 목적어고 hop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그래서 He went to the university to study medicine. 그는 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갔다. 몇 번째 무? 1번. 의도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메디슨의 뜻은 의학도 됩니다.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약도 되지만 계속해서 She went home early to watch TV. 그녀는 TV를 보기 위해 일찍 집에 왔다. 그래서 의도. 그렇죠. 그럼 1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I can't find a chair to sit on. 나는 앉을 의자를 찾지 못했다. 형. 찾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의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살아있네도 잘 들어있죠. 그렇다면 답은? CB. 그렇죠. 부사적 용법들 CB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은 거야. 그냥 부사적 용법이면 다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짝지어진 의미가 다른 것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나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뭔 뜻인데 The man is so weak that he can't walk. 그 뜻은?
그렇죠. 그래서 weak한 게 약한 게 원인이어서 일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밑에 문장은 the man is weak enough to work 그랬던 일할 만큼 충분히 약해. 그렇죠. 그래서 to travel to Paris takes all day가 뭔 뜻이에요? 한 여행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린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고 지금 주어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서 가주어, 진주어를 해서 같은 의미 만든 거죠. she was rude to behave like that. 뜻은? 그냥 그렇게 행동하다니 무라가.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이유는 세 번째죠. 어찌 어떤이죠. 어찌 무례한 그렇게 행동해서 무례한. 그러니까 그녀가 무례하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to behave like that은 무슨 용법으로 바뀐다? 명사적법이죠. 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of her가 의미상의 주어거죠. 그리고 for her 하면 안 되는 거죠. Okay.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Where I should go에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Where to go. 뭐 여기다 그래서 왜?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의문사 플러스로 바꿔 쓸 수 있고 명 무슨 형용법이다? 와 명사. 그렇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 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But he was glad at the sound of her voice는 그가 어땠다? 기뻤다. 뭐를 듣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부사형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왜? 13번. 대부정사를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부정사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투가 그냥 빼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투두가 두 번 나와야 되는 내용일 땐 두 번째 투두를 아예 없애면 안 된다. 투라고 남겨둬라. 그래야지 투 뒤에 두가 왔다는 걸 원어민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cruel to abandon her path. 뭔 뜻이고? 그녀는 잔인했다. 그녀의 반려동물을 버린 것은 버려서 잔인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아이, 부사죠. 그렇죠. 어찌 어떤이죠. 어찌 잔인한 그녀의 애완동물을 버려서 잔인한. 그래서 같은 표현은 It was cruel of her to abandon her path. 오케이, abandon. 이제 중성이면 알아야 될 단어란 말이고요. 같은 표현은 desert가 아니고 desert. desert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사과. desert라고 읽으면 거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desert라고 읽었을 때는 얘랑 발음은 똑같죠. 부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가르쳐 주는 투부정 아니 뭐야 의미상의 주어에서 for를 쓸지 of를 쓸지 저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of를 써야 된다. 그냥 계속해서 칼질하기죠. 네, 그래서 누구는 나의 부모님들은 누구를 내가 나를 뭐 하도록 시켰다. 파티를 준비하도록 시켰다. 네, 시제는 그래서 뭐 My parents made me set the party. My parents made me prepare the party. Yeah? Set the party. Set the party. 좀 어색한데? 좀 원어민들이 안 쓴 것 같은 표현인데. 누가? 그래서 얘 제목은 뭐예요? 사역부정사. 그렇죠. 그래서 원형부정사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사역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prepare를, 아이가 prepare를 해, prepare를 당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동사 원형이란 말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무슨 공식처럼 목적어 나와 끊어 있겠더니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어.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와야 될 때도 있어. 어떤 경우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y parents made their car fixed 이런 것들. 수리 되도록 시켰다고. 자, 누구는? 나는. 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빗속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그가 빗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뭐 했다? 들었다. 답 몇 개? 두 개. 오케이, 첫 번째 버전. I heard him sing in the rain. I heard him
sing in the rain. 그러면 힘이 sing을 하는 거야, sing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러니까 얘 뭐로 써도 되고, sing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I heard him singing in the rain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인 그를 들었다. 누가 노래 부르고 있는 그를 들었다. 계속 들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래서 he was so smart, 뭐 that 이거 나오는 순간 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he was so smart that he could understand the artworks, the artworks의 뜻은 뭐고? 예술 작품들. 아니 전체 문장의 해석이 뭐냐고. 아, 몇 년을 수업했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받아요. 한번 아픈. 그는 똑똑했다.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니까 He was smart enough that he could understand the artwork.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That he could understand the artwork.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죠. 무슨 용법? Enough? 이렇게 해야죠. 어? He was smart enough to under... 네?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 그럼 뭔가 스펠링이 틀렸겠지? Artworks. Nice. 그래, 그래서 그렇게 틀리면 기분 좋죠? Delighted. 그렇군요. I'm delighted to be wrong. 맞아. Yay! I got a one rain. Hey. 그 다음에 바르게 고치라 했으니까 바르게 고치서 읽으면 되겠네요. 해석은 뭐 나중에 하고 바르게 고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Yesterday we didn't have anything to do, so we decided to watch TV. The program was about a girl who was found in the jungle by some villagers. After several weeks, English people came to the village. The villagers asked them to take her back to her homeland. When she left, the villagers were sorry to see her go. Okay, 그래서 A는 왜 밑을 쳐놨어? Have to. 응? Have to 여기서 have anything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to do는 명형부 하면 형 이건 have to do냐? 뭐? Have to do야 이게? 어제 우리는 할 일이 없었죠. So 그래서 we decide to watch TV.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왜? decide가 어느 쪽이냐 이거 물어보죠. 어느 편이야? want 편이죠. 무조건 decide 뒤에 ing가 못 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죠. 어떨 때 to do가 돼야 돼? want에 대한 대답인 경우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결정했니? TV 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더 TV를 봤는데 TV 프로그램이 뭐에 대한 얘기였대요? 거울에 대한 얘기였대죠.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걸? 정글을 찾고 있는 그쵸, 거리, 발견된 소녀죠. 아, 헐. 아니지. 어디에서 발견된? 정글에서. 누구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정글 속에서 발견된 어떤 소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격이야? 성격.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어지러워. 그래서 거리 find를 한 거야, find를 당한 거야, 발견된 소녀. The program was about a girl found in the jungle.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Several 뒤에는 명사. 명사를 하고요. 당연히 몇몇 몇 개인데 당연히 명사는 내가 못 부르겠어? 복수. 할 수 있는 거 복수. 할 수 없는 거 올 수 있어 없어? 없다. 세븐은 태생이 세븐이죠. 세븐 뒤에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옵니까? Several 뒤에는 내용은 뜻은 뭐하고 똑같지만 some하고 some이나 또는 a few하고 똑같죠. 그렇습니까?
some 뒤에는 셀수없는것도가능하지만 often and several 뒤에는반드시이와같은셀수있어야하면동시에복수형이라하죠몇주후에누가뭐했대요영웅놈들이동네에왔대죠마을에왔대죠그다음에이문장의구조 ask A to do 무슨뜻이야 A 에게요청하다요청하다물어보게뭘물어봐에스가물어보다는뜻제발좀이제그만하라니까요청하다도된다니까그래서마을사람들이그들에게뭐하라고요청했다 take her back to her homeland 그녀의고향으로데리고갈것을요청했다 when she left 그녀가떠났을때빌리저들은뭐했대요슬펐다무감스러웠대죠감정의원인을얘기하는투부정사의부사적구조전체적으로는왜그녀가가보게되어서슬펐다유감스러웠다그렇습니다그래서얘는 why 에대한대답을만들어야되니까 to 써야되는거고그다음에얘는그녀가가와서만들어야되니까이것도는그렇습니다그다음에22번은밑줄친 A 와같은뜻The boy seems to be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하고같은뜻으로하고그다음에솔직히말하자면을지금은 to 무정사잖아어지금제목이물론 to 무정사말고딴걸써도이표현가능하지만 to 무정사중에서답을써야되겠죠됐습니다오케이그래서쭉읽어보겠습니다여기에뭐한글로되고영어치고도보이면되겠죠 A man is running to the finish line of a race pushing a boy in a wheelchair. They are sweating. The boy seems to be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When they cross the finish line, people cheer loudly. They smile and look at each other. They are thick and repulsive. Father and son, Tim Hossett, reached in an interview.To be frank with you, everything was a big challenge for me and my father, but we never gave up. We are a great team. Okay, 그래서 to be frank, to be frank 하면되겠죠. 또는 to be honest, 이런것들 to tell the truth, 이런것들이번갈아간거그러면 the boy seems to be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하고같은뜻은 It seems that the boy is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그래서 seems 하고 to be encouraging 이죠그러면여기에 seems 의시제와 to be encouraging 의시제는같아달라같죠단순부정사죠그러니까여기에 the boy is encouraging 그러면 the boy seems to be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의뜻은뭐예요 the boy seems to be encouraging the man to go faster 그소년은 encouraging 에보였다오케이그래서 encourage 의뜻은 encourage 도모릅니까좀곤란한데중3이면 encourage 는알아야되죠 encourage 격려하다그리고여기에 to go faster 는무슨정법이에요그래서 encourage A to do 의구조죠 encourage A to do encourage A to do 의뜻은 A 가어느정도그렇게합니다그러니까그러면무슨뜻이야그소년은그남자가빨리가는것을격려하는것처럼보인다보인다보인다그러니까현재격려하는데현재보인다이거원래는과거시제로써야자연스러운데전체적으로다그냥현재시제로써왔어요그다음에여기에 running 하고여기에 pushing 같은놈이야다른놈이야그럼어떻게다릅니까러닝은현재분사그다음에오케이그래서첫번째문장이거해석해볼까요 A man is running to the finish line of a race pushing a boy in a wheelchair 무슨소리예요
그 남자는 마치는 아이는 결승선 넘어지는 중이 없다. 같은 건가? 뭐 어쨌든 해석은 뭐야? 그 소년들 같은 놈이고. 그럼 여기다가 해놓고 문법 제목은 뭐야? 얘는 문법 제목 중1 때 배운 건데 굳이 안 묻겠죠. 요렇게 해갖고 뭐 현재 진행형인데 문법이죠. 그럼 얘는 문법이 뭐예요? 얘는? 오케이.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너 같은 애들이 만든 분사구문.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분사구문이라는 힌트 줬으니까 다시 남자가 결승선 어떤 경주 시합의 결승선으로 뛰고 있는 중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 남자아이를 밀면서 이런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 분사구문은 무슨 시가 된 거야 기본적으로. 원래 문장이 쭉 있는데 무슨 시 덩어리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 부사가 분사구문 될 수 있죠. 왜? 부사는 뭐가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문법적 규칙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While he was. 그렇지. 이런 걸 보고 그러면 뭐라고? While he was로 바꿨을 수 있는 걸 보고 뭐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하나?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휠체어 타고 있는 어떤 남자를 밀면서 결승선으로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한다죠. 하면서 한다. 밀면서 뛰고 있는 중이다. 분사구문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분사구문 니네 교과서는 벌써 했죠. 보통 교과서는 2학기 때 하는데 니네 교과서는 1학기 때 했어요. 그러니까 Here's Very. 그들은 땀에 푹 젖어 있죠. 계속 남자아이, 뭐 타고 있는 남자아이, 휠체어 타고 있는 애가 아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듯 보인다. When they crossed the finish line.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people cheer loudly. 크게 응원한다. They smile and look at each other. They는 더 맨과 더 보이겠죠. 뭐 부자 관계이겠죠. 뭐. 어? 서로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They are Dick and Rick White. Father and son. 요런 심표를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부자 관계인 딕과 릭 허이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팀 허이트죠. 그렇습니까? 얘도 또 동적이죠. 그렇습니까? Rick said. 릭이 말하기를. 릭이 father일까, son일까? 아, son. 그렇죠. 여기에 Dick and Hoyt 해놓고 Son and Father 안하고 Father and Son 했으니까 Father가 Dick인거고 Son이 Wing인거죠. 꼬맹이가 말하기를 Said in the interview. 그가 To tell the truth, to be frank with you, everything was a big challenge for me. 모든 것이 나에게 큰 도전이었고 And my father, 나와 아빠에게 도전했습니다. But we never gave up.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We are a great team. 그가? 그러니까 요런 거 가지고도 파던지 썬 누가 딕이 파던지 딕이 썬인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부 읽기에서는 그런 것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몇 번? 19, 20. 왜? 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센터를 해야 프리페어 그러면 네가 왜 이걸 대절로 처리하냐가 나는 좀 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도 없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야.
참. 2학기 때뭘 해야 되는지 얘기 안 했죠? 2학기 때 뭐가 나올 건지 이제 한번 맛보고요. 이렇게 보복거려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수로 야야야. 뭐또 없어서 안 간다. 아직 정리를 안 했네요. 오케이, 공동 아파트.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고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조서예우라는 게 있었죠. 변호사는 뭐인가요? Lawyer. Lawyer. 검사는? Prosecutor. Prosecutor. 판사는? 저쪽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쭉 풀고 가보겠습니다. Becoming a lawyer is very hard. 네? 변호사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동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주어를 하고 있죠. My problem is eating too much. 나의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동명사가 보호하고 있죠. 것이 것이다. 그래서 Is your hobby taking pictures of flowers? 이것이 너의 취미니? 사진 찍는 것? 알꽃 사진 찍는 것? 사진 찍는 것이 너의 취미니? 그 사람 역할은? 것이 것이다. 보호죠. 그래서 The only thing she likes is watching movies. 그래서 그녀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영화 보는 것이다. 예, 그래서 4번 문장에는 어디에 뭐가 생겼댔어요? 어디에? 띵 뭐? 띵 뒤에 뭐? 아이, 댓. 왜 what이 아니고 that입니까? 띵이 있기 때문에 what's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로 바꿨을 수 있죠? which. 뭐 바꿨을 수가 없죠. 왜 낚입니까? 그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겉이기 아, 그래요? 겉만 드는 뜻입니까?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순간, 선행사를 찾죠?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 넣어보죠. 네.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네. 그 말은 선행사가 like에 무슨 어로 사용될 예정이니까? 목적격.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니까 여기에 있는 that은 목적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to do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전부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아니면 뭐니까? 주어 아니면 보호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것도 보호죠, 참.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호프의 품사는? 명사. 어, 나의 바람이죠. 나의 희망상.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바람. 와우. 계속해서? My hope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나의 바람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보호. 보호. 그래서 Swimming in the river is dangerous. 강행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역할은? 주어. 오케이. 그렇다면 전부 다 투두, 1번, 2번 다 투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riting an essay is very interesting. 소설을 쓰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오케이, 여기서 My job is making food. 나의 직업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거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Playing the piano is fun for me. Walking is good for health. 주어. Jenny's favorite thing is to do is Jenny's favorite thing to do is doing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주인비 인터넷 같은 거. 다음 역할은? 뭐? 오케이, 여기에 투두는? 명형부. 명. 띵투 참 많이 보지 않았나요? 형. 형이죠, 형! 어이, 형씨! 형. It is wasting both time and money. 그거 오케이. Wasting both time and money. Both A and B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색하고 바르게 고쳐서 입고 뭔 소리를 하시면 되겠죠? Going on holiday always make me happy. 주말이 오는 것은 나를 언제나 행복하게 만든다. 오케이. Okay. Go on a picnic은 뭐예요? Go on a picnic. 피크닉 가다. 그럼 go on holiday는 뭐겠어요? 주말 가다. Holiday가 주말입니까? Weekend는 그럼 뭐 하죠? 공휴일 또 휴가 떠나는 것은 Going on holiday always makes me happy. 휴가 떠나는 것은 늘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외정식 문장이야 전체적으로? 오형식. 왜? Make me happy. Make a 어떤이니까. 그러니까 오형식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Call A, B. 첫 번째 유형은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면 so A is B.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니까 so A is 어떤 상태. 세 번째 유형은 want A to do. 그러니까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은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죠. 기본 형태인 want A to do가 있고 두 번째 형태인 make A do. 그렇죠? 세 번째 형태 CA do, CA doing. 됐습니까? 오형식은 그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유형인 make 어떤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having my camera with me is my mistake.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나의 실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는 역할은 주어고요. 1번도 주어였고요. 그래서 My favorite activity in winter is making a snowman.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눈사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9시 이거 형이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목적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뭐의 목적어와 동사의 목적어와 또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do는 전혀 쓸 일이 없고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enjoy 종족이거나 like 종족이면 ing 형태를 쓸 수가 있고 want 종족이면 ing를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try 종족일 때는 doing이 오느냐, to do가 오느냐에 따라서 try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Don't be afraid of making the same mistake. 여튼, 같은 실수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He enjoys watching TV all day long. 그는 하루 종일 TV 시청하는 것을 즐긴다. Andy is interested in singing songs. Andy는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목적어인 것은 2번, 3번 중에 3번. 왜?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동사의 목적어인데 인조이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칼질하기 등한 잡지 읽는 것에 실증난다. 근데 뭐 거의 다 써있어서 특별히 칼질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I'm tired of reading magazines. Okay, I'm tired of reading magazines.
그래서 My brother is not good at skating. 스케이트 하면 안 되죠. 스케이팅. 그 다음에 He is probably winning the speech contest. 위닝 쓸 때 N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 2, 3은 다 그렇죠. 맞습니까? 외워야 할 수고 Probably 또 Not good at Be good at 또 Be tired of Be tired of Be good at Be proud of 맞습니까?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요. The actor avoided meeting the reporters. 뜻은? 그 배우는 기자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네, 그래서 I don't mind wearing the old dress. 나는 오래된 드레스를 입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We are sure of winning the soccer game. 그래서 뜻은? 우리는 축구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확신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 Be sure of. Be sure of. 맞습니까? Mind 하고 avoid는 전부 무슨 종족? 민족의 종족이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바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연속해라. 칼질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웁니까? 아니죠. 나를 초대해 준 것 때문에 고맙다죠. 나를 초대해 준 것 때문에 고맙다라는 표현은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렇죠. Thank you. 아이고. Anybody else?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을 끝마쳤다. She finished swimming. She finished swimming. She did awesome. 안 좋네요. 그녀는 결혼을 포기했다. They gave up getting married. They gave up이 아니겠죠. They gave up getting married. 그래서 give up, finish 전부 다 인조의 종족이고 그 다음에 for의 목적어 말입니다. Thank you for doing이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으로 표현해서 어디 갖다 놓으면 된다? 무사역격으로 표현해서 동명사 앞에 좋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아이고, 포카지 다 틀렸다.